이거는 여기서 바로 좀풀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x가 1의 왼쪽에서 다가가면 gx 어디 갈까? gx 1의 왼쪽이랍니다. 1의 왼쪽에서 요쪽 부분 봐야 되겠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 플러스 1일까? 마이너스 1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까? 아니지. 얘는 계속 마이너스 1이야. 진짜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얘는 극한이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찾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A는 0이 된다라고 볼수 있죠. 경사가 이렇게 뭐 다가가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1 플러스로 갈때 GX는 어디로 갈까? 1 플러스입니다. 1의 오른쪽 다가가니까 이쪽 그래프 쳐다봐야 되네. 이쪽 그래프로 다가가면 GX는 어디로? 1로 다가가죠. 1로 가긴 가. 그런데 작은 데서 막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 아직 1은 되지 않았고 얘는 1 마이너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 그럼 F에서 1 마이너스는 어떻게 될까? F에서 1 마이너스면 이쪽 그림을 봐야 되네. 어디로? 마이너스 1로 다가가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FX에서 마이너스 1의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오른쪽입니다. 이쪽을 봐야 되겠네. 그러면 1로 가긴 가는데 작은 데서 다가가네요. 얘는 1 마이너스다라고 보시죠. GX에서 1의 왼쪽, 1의 왼쪽에서 다가간다고 여기네.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fx가 1 플러스에 다가가면 이쪽 그래프를 봐야 됩니다. 1로 가긴 가요. 그런데 1보다 큰 데서 다가오네요. 얘는 1 플러스다라고 볼수 있죠. g에서 1 플러스면 이쪽 다가가는 거죠. 아, 얘도 극한 1이겠고요. 그래서 0, b는 마이너스 1, c에 마이너스 1, d에 1. 더하면 마이너스 1이겠다라고 생각해 보시죠.